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목동에서 공부하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에 정시로 합격한 김병권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수업들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타 재수학원과는 다르게 나에게 필요한 강의만을 주도적으로 들으면서 그 이외의 시간은 바자관에서 자신의 취약 과목을 더 보충하는 등의 자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러셀 목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큰 책들을 여러 권 펴놓고 볼수 있는 큰 책상과 개인 책장, 그리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정화 식물들과 수시로 조절해 주시는 냉난방 시스템 등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좋았고, 제가 잠이 많은데 조교 선생님들이 제가 졸고 있을 때마다 오셔서 깨워주셔서 잠을 극복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표와 수능날 시간표가 같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능 당일날 시간표대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학습 계획이나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을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었고, 또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심층 상담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멘탈적인 부분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능은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신경을 써서 낙담한다거나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수능날을 위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차 지원을 해서 경영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수험생활 도중 물리원에서 지구과학원으로 과목을 바꿔 지원이 취약하였는데요. 남들보다 부족한 만큼 제일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바자관에서 개념 강의를 처음에는 1배속에서 시작하여 1.2, 1.4 이런 식으로 배속을 높여가며 총 5번을 들었고, 고2, 고3 모의고사들도 따로 뽑아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니 지구과학원 점수가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수험생활 도중 고민이 생기는 것을 담아두지 않고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격려와 조언을 얻어 더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모의고사 결과가 잘 나왔다거나 못 나왔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꾸준하게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선생님은 나에게 대피소입니다. 수험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며, 노는 걸 좋아하는 제가 일탈하지 않게 잘 보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나에게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심정으로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해 나가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학교였습니다.